안녕하세요. 최소침습 임플란트 학회 아미의 선임연구원 배안입니다.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가 뭘까요? 이건 말 그대로 발치, 치아를 뽑고 나서 기다리지 않고 그 자리에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입니다. 예전에는 이렇게 발치가 필요한 경우에 치아를 뽑고 나서 그 자리가 다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임플란트를 심고 또 임플란트 심은 자리가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위에 보철을 만들어서 인공치아를 올렸어요. 이렇게 되면 이가 빠지고 나서부터 인공치아를 실제로 사용하게 되실 때까지 8에서 12개월 정도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어요. 하지만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는 치아를 뽑고 나서 그 자리가 아물기까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바로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치아를 뽑고 나서 여러분이 인공치아를 올려서 실제로 사용하게 될 때까지 시간이 한 3에서 6개월 이 정도로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. 그러면 이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가 누구에게,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얘기해 볼까요? 먼저 이게 시간이 짧아지니까, 전체적인 치료 시간이 짧아지니까 치과에 자주자주 방문을 할 수 없으신 분들, 누구냐면 바쁜 이 현대사회, 소비지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어요. 치과 방문을 그만큼 많이 안 해도 되고 전체적인 시간도 다 짧아지고요. 저희 최소침습 임플란트 학회인 아미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신 지난 다른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에서도 손상을 최소화해서 환자분들에게 좀 더 편안한 치과 진료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! 잠깐만요, 연구원님. 충치 진행이 많이 된 상태인데 당일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? 아, 이가 많이 썩었을 때 충치 진행이 너무 많이 되거나 잇몸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또 이런 경우에는 뼈가 많이 녹았거나 아니면 그 뼈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좀 치아가 안 좋다라고 생각되시면 빨리 가까운 치과로 찾아가셔서 원장 선생님과 상담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뽑은 자리에 바로 임플란트를 심으면 임플란트가 흔들리지 않나요? 아,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왜냐하면 안 흔들리는 자리에 심을 거니까요. 그래서 안 흔들리는 자리를 골라서 원장님이 잘 생각해서 심으시고 필요하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는 고리식을 하실 수도 있어요. 여러 개의 치아를 심어야 하는데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할까요? 아, 네, 그럼요. 여러 개를 다 그날 당일에 발치를 여러 개를 하고 여러 개를 그 자리에 바로바로 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뭐? 발치하면서 임플란트 즉시 식립하고 싶다고? 너도? 나도?